죄송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내 스윙을 보면 뭘 가장 좀 유심히 좀 보나요? 그래서 힘 쓰는 구간에서 조금 더 좀 힘을 안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체로 쓰고 싶다. 네, 하체로 쓰고 싶다. 던져지는 이 구간이 확실히 뭔가 좀 잡혀 있네요. 그 장갑이 아직도 보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들 보면 여기서 이 교차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좀 시뮬레이션 그리면 되긴 되는데 한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되게 지금 빳빳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되게 하드한 거예요. 아래선이랑 뭐 저랑 거의 같이 올라가죠? 네. 근데 저는 백스윙 탑에서 보니까 그립 끝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약간 끝에서 이게 지금 백스윙 탑 전환 시작될 때거든요. 여기로 와요. 네. 어. 그리고 전환 시작될 때 저는 그냥 요 아래로 그냥 내려오죠,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 V 라인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앞선에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걸 플라이 엘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치키닝이라 그런다. 팔이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먼저 출발을 하니까 얘도 약간 앞선으로 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면에서 보면 저는 벌써 여기 벌써 교차가 돼서 끝났죠? 네. 왼손이 밑에 보이죠? 네. 왼손이 위에 보이죠? 네. 딱 두 가지예요. 일단 백스윙 탑에 어떻게 가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까지 좋아지면은 네. 뭐 한 번에 끝나는데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제가 오늘 왼팔을 좀 편하게 딱 제 눈에 보이는 건 두 가지인데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팔을 쭉 오른팔을 이렇게 위로 쭉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어때요? 이쪽이 늘어나죠? 네. 이쪽이 오른쪽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 오른쪽 가슴을 활짝 열어주니까 여기가 그냥 따라오더라. 네. 맞죠? 쭉 그리고 왼팔 쭉 늘려서 딱 채를 이제 잡아보세요. 얘는 그냥 들어온 것 뿐이거든요. 얘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뿐이고 네. 중간 부분 라인에서 살짝 이게 막혀서 올라가는 거를 이걸 내가 낮춘다 의미 없어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긴장된 걸 풀기만 해도 사실은 낮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칠 건 아니니까 애초에 긴장이 안 들어가야 돼. 자,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 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여기를 쭉 누가 위에서 나를 이렇게 뽑아준다. 그렇죠. 어때요? 스트레칭 되죠? 네. 지금 체중도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없죠? 네. 네, 다시. 오른쪽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그렇죠. 쭉 이쪽으로. 어때요?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스트레칭 되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도 약간 뒤쪽에 있죠, 지금. 그럼 봐봐요. 골프가 우리가 칠 때 체중이 앞에 있으면은 이제 다시 왼발 뒤로 가기 쉬워요. 예. 체중이 뒤에 있으면은 왼발 앞꿈치로 막 누르기가 좋아. 네. 그러니까 힘을 뭔가 이건 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다르죠? 예. 네. 그리고 퉁 내려오고. 알겠죠? 딱 이렇게 스트레칭만 하고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공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스윙만 한번 볼게요. 전환해서 내려올 때 손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죠? 네. 여기는 지금 거의 선상에 가깝게 오고 여기는 몸이 안에 들어왔어. 네.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본인이 일로 옵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샷 어떻게 쳐야 대부분? 또 안으로 넣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상동작. 그렇죠. 인식을.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떤 스트레칭만 해보니 저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 네. 이제 그런 식으로만 가면 돼요. 오케이. 딱 그렇게 말겠죠. 예. 지금 벌써 뭔가 좀 가벼워졌어요. 예. 오케이. 지금 보세요. 여기 백스윙을 좀 편하게 두니까 스트레칭 몇 번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이 다 편해지죠. 예. 교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치고 나서도 밸런스가 훨씬 더 편하실 거다. 스윙을 하는 동안에 긴장이 들어온 거는 예.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힘 빼라는 말을 잘 안 해. 만약에 힘이 중간에 들어오면 밀고 나가라 그래. 네. 대회나 한 번씩 제가 한번 가보거든요. 아, 대회도 나가서? 어. 프로님. 아, 예. 갤러리. 항상 연습장 루틴 프로들 다니는 게 이렇게. 자꾸 몸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아. 간단하죠? 네. 그냥 단순해야 돼. 일단 내 몸이 편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때요? 네. 다르죠? 네. 네, 다시.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쪽에서 뭔가 누르면서 막 때릴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 걸 해줘야지. 왜 우리는 안 되냐? 맨날 뭔가 모양 자꾸 막 이러니까 그 체중의 흐름을 프로들처럼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막 딱 답답해 죽겠어. 네. 그러면서도 막 지면 밟고 뭔가 써야 돼. 어떻게 쳐요? 그렇죠. 여기가 그냥 편안하게 늘어. 퉁 떨어지고. 한 번 더. 퉁 떨어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확실히 이제 스피드가 한 106으로 떨어졌죠. 네. 근데 비거리는 260이 가죠. 네.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어디에 목적을 가질 거냐. 어디에 목적, 우리가 지금 가장 목적을 둬야 되는 거는 몸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걸고 있죠. 제가 한 8-90km 나가거든요. 저를 접 한 300m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저를 던져 보세요. 그럼 제가 던져지겠죠? 네. 자, 다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적성을 둬야 돼요. 내가 몸을 잘 쓰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지금은 저를 절로 던져보세요. 빵. 그렇죠. 그럼 제가 던져지겠죠? 네. 저를 절로 던져. 그렇죠. 그럼 던져지겠죠? 네. 그럼 던져지고 나면 던져진 헤드에 따라서 시선이랑 오른발이랑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이 어딨냐 이거지. 지금 제가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막 던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막 체중도 가고 몸을 쓰려고 하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을 쓰고 뭔가 하면 다 늦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좋은 몸의 기억은 다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저쪽으로 던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던질 거예요. 잘했는데 어때요 지금은? 지금 느낌 어때요? 계속 힘 쓰죠. 밀어내는 힘을 계속 쓰죠. 불필요한 힘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처음 샷이 로테이션이 하나도 이게 안 된 건 아니지만 이게 살짝 애매하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제가 던질게요, 절로.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을 썼죠. 네. 어마어마하게 힘도 썼고, 저는 던지기 위해서 몸이 반응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던지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몸을 쓰기 위한 목적이면 이건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딱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요 두 가지예요. 저를 지그시 한번 움직여보세요. 지그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힘 이렇게 밀어내지만. 이거 자꾸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냥 저를 그냥 걸고만 있어요, 손가락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놓으면은 헤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던져지겠죠. 그 맨날 듣는 게 뭐예요? 헤드 던져라. 근데 막상 치면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잡고 있는지 몰라. 본인은 계속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던져보세요. 오케이, 다시 던져보세요. 이걸 왜 잡고 있어? 걸고만 있어요. 던져. 그러면은 이런 쪽이 늘어나야 돼. 쭉 가보세요. 그렇지. 쭉. 그렇지. 쭉. 그러면 여기서 던지잖아요. 네. 그럼 몸이 이제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힘 다 썼죠. 네. 그럼 어떻게 헤드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있죠. 네.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누가 던져진? 그 이렇게 해야 릴리스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자, 지금은 어때요? 어디 있어요? 뒤에. 그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안으로 내려오죠? 네, 그렇죠. 약간 자, 우리가 저거를 지금 고치기 위해서 안으로 뭐 넣는 작업도 안 했고 그냥 일단 스트레칭으로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상체가 좌우로 다 편해진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몸을 쓸 거냐예요. 내가 진짜 몸을 잘 쓰고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헤드가 이 공에다가 에너지를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몸이 써진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지.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이제 또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레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 이제 왔어요. 이제 몸도 다 풀었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칭부터. 그렇죠. 스트레칭부터 해야죠. 누가 잡아 당긴다. 그렇죠. 위로 오른쪽 가슴이랑 날개뼈랑 이런 어깨랑 이런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이제 확실히 되기는 된다. 근데 지금 정타에 안 들어온다. 괜찮습니다. 여기를 이 가슴이랑 어깨를 쭉 늘려주는 느낌으로 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 작업은 이제 편하게 해준 것 뿐이고. 나이스. 탑에서 여유가 많아졌어. 그래도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있어요? 천천히 하고 싶긴 한데. 아니요. 천천히 하려고 하지 마요. 아. 지금 딱 좋아요. 네. 스피드 줄지도 않았죠? 네. 기존보다 빨라지면 빨라졌지 안 줄었어. 네. 근데 오히려 더 에너지를 적게 쓴 느낌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처음보다. 네.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까는 막 제끼시더니 네. 지금은 스트레칭을 해주시네. 나이스. 샷. 그래서 타점만 딱 들어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어우, 나쁘지 않네요, 그죠? 네. 약간 오른쪽으로 20m, 25m면은 괜찮습니다. 네. 네. 프로들이 말하는 힘빼라의 참뜻을 네. 이해를 해야 돼. 힘빼라 그러면 헐렁헐렁하고 네.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좀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원래는 여기랑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백스윙 스트레칭만 하니까 좀 풀렸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냥 목적성을 두는 거지. 몸을 잘 쓰는 걸로 목적 가면 안 돼요. 네. 단순하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던지기 위해서 하니까 이게 뭔가 써지더라. 네. 이미 모양은 몸에 다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네. 오케이, 한번 마지막. 네, 여기서. 마지막. 네.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딱. 딱 그 느낌인데, 그죠? 네. 공만 있으면 안 돼요. 이야, 이거는 진짜 잘 맞았는데. 이야, 이거는 이제 110마일에 270이 나오긴 하네요, 그죠? 네. 네. 맞는 느낌도 나고. 괜찮았죠? 네.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될 방향을 네. 좀 잡아드렸으니까 이 짧은 시간 네, 동안 좀 많이 느꼈어요. 아, 네. 많이 느꼈어요. 한번 연습해보고 네.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아, 예. 또 한번 만나는 걸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아예 아니 편하게 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